다이소에서 몇천 원짜리 이거 사시느니 만 원짜리 얘를 사십시오. 그러면 두고두고 씁니다.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드론으로 영상을 찍은 거를 휴대폰으로 옮기는 방법 혹은 컴퓨터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니3 프로랑 아바타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 영상을 만들려고 한 이유는 요거예요. 지저분하냐? 드론 영상을 4K로 찍었을 때 옮기는데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SD카드 리더기라고 하는 게 맞죠? 이 리더기가 필요한데요. 저는 추천하는 제품이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생겼어요. 얘 같은 경우는 USB와 C타입으로 되어 있는 카드 리더기, SD카드, 마이크로 SD카드 리더기입니다. 요거 다이소에서 산 거거든요. 다이소에서 산게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그래갖고 요거는 못 써요. 그냥 비교만 시켜드릴게요. 이게 어느 정도의 속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SD카드 리더기는 가격이 좀 나가도 쓸만한 거를 구입하시면 좋은데, 얘가 가장 가성비가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찍은 영상을 휴대폰 또는 컴퓨터로 이동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녹화하는 법은 위에서 쓸어 내려갖고 여기 스크린 녹화라고 떠 있는 거, 요거를 누르시면 스크린 녹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안드로이드 폰 가져왔거든요. 요것도 화면 녹화를 해야 되겠죠. DJI 플라이 앱이 있습니다. DJI 플라이 앱. 요거를 실행시키면은 DJI RC가 켜져 있고 기체가 켜져 있고, 요 상태에서 DJI RC를 켜면은 퀵 트랜스포 모드로 전환이라고 뜹니다. 왜 그러면 얘하고 켜져 있는 상태에서 DJI RC, 아, DJI 플라이 앱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전환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플라이트 배터리 전원 2초간 길게 눌러 연결 확인. 여기 껌뻑이는 게 페어링 상태처럼 깜빡깜빡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여기를 2초간 하나, 둘 눌러드립니다. 이렇게 연결을 할 거냐고 물어보고요.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얘랑 연결이 된 거죠. 앨범 보기가 떴죠. 앨범 보기 누르시고요. 앨범 보기 누르면은 전체에서 오늘 찍은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이거 저희 나가서 찍은 거. 이런 것도 다 있네요. 아무튼, 여기 찍은 거 있잖아요. 미니3 프로에 있는 겁니다. 여기 저장된 거. 요거를 누르시고, 여기 다운로드 버튼 있잖아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4K로 된 영상이 옮겨집니다. 지금부터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속도는 느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속도로 복사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SD카드를 뽑아서 바로 주는 것보다는 못해요. 자,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죠. 여기.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2분짜리 4K 영상입니다. 끝났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죠? 이 화면은 갤러리에 가시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재생을 해보시면 정상적으로 재생이 되고, 그 다음에 정보를 한번 봐야죠. 점점점에, 아, 지금 화면 녹화 중이라. 점점점에 상세 정보를 보시면은 4K 3840 곱하기 2160 4K로 제대로 된 영상이 이렇게 넘어왔어요. 1.5기가나 되는 영상이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이 SD카드를 뽑아서 1.5기가를 이동했을 때 얼마의 속도가 걸리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뽑고요. 요것도 되고요. C타입 여기다 꽂아주시면 되니까요.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가성비 제품은 얘입니다. C타입을 빼주시고요. 요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다시 꽂고, 여기 SD카드 꽂는 데에다가 꽂아줍니다. 눌러주면 딸깍 하면서 꼽혀요. 딸깍. 다시 누르면 딸깍 하면서 풀리고요.
딸깍 누르시고 여기다가 연결을 합니다. USB 드라이브를 찾았다고 이렇게 나오죠. 이걸 누르시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DCIM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100 미디어 여기 들어가시면은 좀 전에 보셨던 요 파일 1.5기가 요 파일을 복사해서 내장 저장 공간에다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에 복사 중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 정도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도 편한 거는 그냥 이렇게 옮기는 게 더 편하겠죠. 요거는 여러 번의 행동이 있어야 되니까 휴대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좀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냥 요거 빼는 거는 그냥 빼시면 돼요. 그냥 빼시면은 연결이 해제됩니다. 그래서 미니3의 파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다음은 아바타를 한번 해보죠. 아바타도 가능할지 요 상태에서 DJI Fly 앱을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시키면은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바타 같은 경우는 C2C 케이블 있죠. 여기 조종기 여기다가 꽂아주시고요. 여기다가 꽂아주시면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볼 수 있는 건 아시죠? 파일을 어떻게 가져오느냐는 카드 리더기를 사용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고글에 저장된 영상은 SD카드를 뽑아서 이동을 할 수 있지 이렇게 C2C로 연결한다고 파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DJI 아바타 본체에 있는 고화질 영상 같은 경우는 C2C로 연결해 가지고 파일을 빼올 수도 있고 SD카드를 뽑아서 리더기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카드 리더기 이거와 다이소에서 구매한 이 카드 리더기 이 두 개의 속도 차이만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의 속도 차이는 2분짜리 영상 1.5기가짜리 있죠. 요거를 얘로 옮겼을 때의 시간과 비교를 하면 됩니다. 얘도 똑같아요. 여기다 넣으시고 딸깍거리게 넣으시면 돼요. 구조도 똑같고 기능도 똑같습니다. 다이소에서 구매한 거니까 5,000원 미만이죠. 요거를 연결해서 미니3에 있는 요 파일 1.6기가 요거를 이쪽으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1.6기가를 이동하는 시간이 이 정도 걸렸고요. 그 다음은 제가 추천하는 베이소스에서 나온 이 카드 리더기를 꽂아서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으면 이 정도의 속도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속도 차이면 굉장히 많은 속도 차이죠. 파일을 하나만 옮기는 건 아니니까요. 요거의 가격은 저는 알리에서 샀거든요. 제가 알리에서 산 건데 여기 있네요. 12,466원 요 제품입니다. 이 제품 추천드려요.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는 12,000원이 아니라 1,700원이네요 지금은 할인을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몇천원짜리 이거 사시느니 만원짜리 얘를 사십시오. 그러면 두구두구 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셨고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거 가져올게요. 내일은 마이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1일 영상 계속되니까 응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아바타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 불편한 여기에서 SD카드를 뽑아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혹은 C타입 케이블을 연결해 가지고 이동을 하시던지요. 어떻게 돼도 어떻게 한들
불편한 건 매한 가지예요. 아바타의 제일 단점이죠. 난 최대 단점이라고 생각해. 제가 SD카드 살 때 128기가면은 충분하다, 뭐 매일매일 옮기는 거 괜찮다 했는데 그냥 512 사세요. 자주 옮기는 거 너무 불편해.